다음으로 포토샵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하고 파일, 뉴 메뉴를 선택하여 뉴 대화 상자에서 이름을 포토샵 작업, 위드를 266mm, 하이트를 186mm, 레솔루션을 100, 컬러 모드를 CMYK 컬러 모드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먼트 창을 엽니다. 일러스트 작업 창에서 그리드를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 창에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선택하고 OK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엔터를 눌러 그리드를 확정하고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 1의 이름을 그리드로 변경합니다. 무브 툴을 선택하고 컨트롤 누른 채 백그라운드 레이어와 함께 선택한 후 상단 옵션 바에서 정렬해 줍니다. 그리드 레이어만 선택하고 락 올 아이콘을 클릭하여 잠근 후 파일, 세이브 메뉴를 선택하여 작업 폴더에 포토샵 작업이라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선택하여 구름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필터 갤러리 메뉴를 선택하여 필터 갤러리 대화 상자가 열리면 아티스틱에서 팔레트 나이프를 선택합니다. 스트로크 사이즈는 16, 스트로크 디테일은 1, 소프트니스는 4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필터 효과를 적용합니다. Ctrl A를 눌러 전체 영역을 선택한 후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돌아와 Ctrl V를 눌러 붙여놓고 Ctrl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내어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 보도록 합니다. 레이어 이름을 구름으로 변경한 후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Add 레이어 마스크 아이콘을 클릭하여 구름 레이어에 마스크를 적용하고 전경색을 검은색, 배경색을 흰색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로 설정한 후 화면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오른쪽 배경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합니다. 다음으로 일러스트 소스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꽃문양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넣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배치합니다. 엔터를 눌러 확정하고 이름을 배경무늬 1으로 변경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꽃문양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놓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배치합니다. 이름을 배경무늬 2로 변경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로고를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놓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01로 변경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펀 레이어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베벨 앤 엠보스를 선택하고 스타일은 이너 베벨, 테크니크 스무스, 뎁스 90, 사이즈 10픽셀, 소프트는 8픽셀로 설정하고 이어서 드랍 섀도우를 선택합니다. 오페시티는 35, 디스턴스 7, 사이즈 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효과를 적용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둥근 문양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픽셀 수로 붙여놓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배치합니다. 레이어 이름을 배경무늬 3으로 변경합니다.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Ctrl S를 눌러 저장합니다. 항상 작업 시작과 도중에는 Ctrl S를 눌러 수시로 저장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를 합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선택하여 무궁화를 불러옵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무궁화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를 눌러 선택 영역으로 전환 후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들어와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놓고 컨트롤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내어 크기와 위치를 조절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이름을 무궁화로 변경합니다. 위치는 그리드 레이어 바로 아래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무궁화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Ctrl U를 눌러 Hue Saturation 대화 상자를 엽니다. Colorize를 체크하고 Hue는 28, Saturation 60, Lightness 5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색상을 단색으로 바꿉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선택하여 연꽃을 불러옵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연꽃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 끝나면 Ctrl Enter를 눌러 선택 영역으로 전환한 후 Ctrl C를 눌러 선택 영역을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으로 돌아와 Ctrl V를 눌러 붙여놓고 Ctrl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내어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연꽃으로 변경한 후 레이어 위치를 무궁화 레이어 바로 아래로 이동합니다. Ctrl U를 눌러 Hue Saturation 대화 상자가 열리면 Colorize 체크, Hue 0, Saturation 70, Lightness 1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효과를 적용합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선택하여 흰 꽃을 불러옵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로 선택이 끝나면 Ctrl Enter를 눌러 선택 영역으로 전환한 후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으로 돌아와 Ctrl V를 눌러 붙여놓고 Ctrl 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 정착시키고
레이어스 패널에서 이름을 흰 꽃으로 변경합니다. 위치를 그리드 레이어 바로 아래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흰꽃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J를 눌러 레이어를 복사합니다. 컨트롤 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위치를 흰꽃 아래로 이동합니다. 이름은 흰꽃 1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J를 눌러 하나 더 복사하고 컨트롤 T를 눌러 다음과 같은 위치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꽃 1 레이어 아래로 이동한 후 이름을 흰꽃 2로 변경합니다. 꽃에 필터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색상 모드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필터 효과는 CMYK 모드에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때는 부득이하게 RGB 컬러 모드로 변경한 후 필터 효과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미지 모드 RGB 컬러를 선택한 후 대화 상자가 나오면 톤 플래턴을 선택하여 RGB 컬러 모드로 변경합니다. 필터 갤러리를 선택하고 아티스틱 페인트 덥스를 선택합니다. 브러쉬 사이즈는 6, 샤프니스는 1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효과를 적용합니다. 다른 꽃 레이어에도 같은 필터 효과를 적용합니다. 다른 꽃 레이어를 선택한 후 필터 갤러리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같은 옵션에 필터 효과가 적용되게 됩니다. 적용된 필터 효과를 확인한 후 이미지 모두 다시 CMYK 컬러 모드로 돌아옵니다. 돔 플래턴을 선택하여 레이어가 합쳐지지 않도록 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흰꽃 온 레이어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열고 드랍 섀도우를 선택하여 오페시티를 40, 글로벌 라이트를 체크 해제, 앵글은 마이너스 30, 디스턴스 5, 사이즈 1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적용된 그림자 효과를 다른 꽃 레이어에도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패널의 흰꽃 원 레이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카피 레이어 스타일 메뉴를 선택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컨트롤 누른 채 나머지 꽃 레이어들을 모두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그림자 효과를 똑같이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핸드폰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핸드폰을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돌아와 컨트롤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놓고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여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이름을 핸드폰으로 변경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모든 꽃 레이어와 배경무늬 1, 배경무늬 2,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제외한 모든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해제하여 잠시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레이어 중 가장 위쪽에 위치한 흰꽃 레이어를 선택하고 Ctrl Alt Shift E를 눌러 합쳐진 레이어를 하나 만듭니다. 새로 생긴 레이어 이름을 핸드폰 화면으로 변경합니다. 렉탱귤러 마키 툴을 선택하고 화면의 중앙 부분을 직사각형 형태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Shift I를 눌러 선택 영역을 반전하고 Delete를 눌러 중앙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삭제합니다. Ctrl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하고 레이어스 패널에서 핸드폰 화면 레이어 위치를
그리드 레이어 바로 아래로 이동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모든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활성화하여 다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화면 레이어에 Ctrl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내고 핸드폰 화면에 맞게 크기를 줄여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에 따라 좌우를 늘리거나 또는 불필요한 부분들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핸드폰 화면에 딱 맞는 이미지 크기로 배치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핸드폰 화면 레이어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이너 섀도우, 오페시티는 50, 디스턴스 5, 사이즈 7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안쪽으로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로고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로고를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놓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이름을 펀 1로 변경합니다. 펀 1 레이어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스트로크 사이즈를 3픽셀, 컬러를 C0, M0, Y0, K10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고 다음과 같이 외곽선 효과를 적용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로고를 복사하여 핸드폰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V를 눌러 다시 로고를 붙여놓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 배치가 끝나면 레이어스 패널에서 이름을 펀 2, 펀 3으로 변경합니다. 핸드폰 상단에 위치한 펀 3은 Ctrl U 눌러 Hue Saturation 대화 상자가 열리면 Lightness를 10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하단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새 레이어를 만듭니다. 레이어 이름을 하단바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귤러 마키 툴을 선택하고 하단에 다음과 같이 선택 영역을 만듭니다. 전경색을 C40, M90, Y70, K45로 설정하고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채우고 Opacity는 70으로 설정합니다. Ctrl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하고 그리드 레이어를 켠 후 디자인 온구와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합니다. 검토가 끝나면 그리드 레이어의 눈을 끄고 파일 Save를 눌러 저장합니다. 이미지 모두 RGB 컬러 모드로 전환한 후 파일 Save As를 눌러 포맷을 JPG로 설정한 후 자신의 비번호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퀄리티는 12인 가장 높은 숫자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누릅니다.